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력 6월 15일 물때는 유금물때입니다. 오늘부터 할인물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쪽 저쪽 선상 경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. 비가 올라오고 그러는지 맞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어요. 시원시 보면. 자, 오늘은 전체적으로 맨 병어입니다. 병어가 줄을 이루고 갈치는 아주 소량이고요. 그 다음에 덕대, 그 다음에 잡젓, 뭐 코드럭지젓이나 황석어 그거예요. 잡젓요.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꽃게, 서대, 갈치, 간쟁이, 또 꽃게, 그리고 이건 황석어예요. 젓갈용 황석어입니다. 얘는 코지럭지하고 밴댕이가 섞여 있어요. 왼쪽은 황석어, 오른쪽은 코지럭지하고 밴댕이가 섞여 있습니다. 잡젓이에요. 또 갈치하고 서대 보고 꽃게고요. 잡젓, 꼬지럭기 황석어, 맛갈치고요. 여기 잠깐 보실까요? 암꽃게, 그릇에 이렇게 꽃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얘는 수꽃게고요. 수꽃게처럼 8월달이에요. 암꽃게, 알 찾는 거고, 맛갈치입니다. 그래요, 갈치고, 또 병어고, 덕대예요. 덕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. 이거 밴댕이랑 독새우. 독새우예요. 아, 저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어입니다, 그거. 병어. 아직 그 얼음을 안 쳤어요. 병어 위에다가. 지금 얼음 이제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갈치 선별하는 모습이고, 종류별로 담는 모습이고, 안강망어선 전체 모습입니다. 자망어선입니다. 자망어선 5척, 병어 227상자, 오징어 110상자예요.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민어가 거의 안 보입니다. 한 3마리 정도? 전체 옆판장 통틀어서 좀 참고하시고요. 아, 체나 오징어예요. 한 상자에 25마리짜리. 원래 색깔이 까만데, 까만 게 아니라 붉은색으로 하죠. 이게 색이 금방, 변합니다. 그걸 참고하시고. 원래 이런 색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 어선들은 병어예요. 자망어선. 이번 주 주말부터 비 온다고 좀 소식이 있는데, 글쎄요, 어제부터 맞바람이 심하게 불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리물 때에도 안강망어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입항이 있는 거예요. 내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. 모레도 어쩔지 모르겠고, 좀 참고하십시오. 아침 인사 맛있게 드시고,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.